패서디나의 퍼시픽 아시아 뮤지엄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작가들의 도자기 작품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도자기 문화를 조화롭게 담아낸 작품들이라는 평입니다. 김하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선시대 기품을 담은 흰 달항아리. 500년의 역사를 담은 이 달항아리는 강익중 작가의 손을 거쳐 현대적인 유화로 또 설치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특히 내가 아는 것이란 작품에 사용된 500개의 작은 달항아리들은 모두 두 쪽의 자기가 합쳐져 만들어져 남북의 화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수경 작가의 작품은 도예공들이 버린 자기 조각들을 금으로 이어붙여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버려진 상처들이 하나가 되면서 또 다른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설명입니다. 여러 조각이 뭉쳐서 하나가 되는 것, 그 의미가 굉장히 그 통일을 바라고 조국의 그러니까 분단된 조국이 다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강 선생님의 그런 희망이 담겨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파편들에게도 아직도 그런 아름다움이 남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거를 자기 작업실로 옮겨 오셔서 그 작은 조각들을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맞추어서 하나의 다시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패서디나의 퍼시픽 아시아 뮤지엄에서 열리고 있는 Reshaping Tradition, Contemporary Ceramics from East Asia에는 강익중, 이수경 작가 외에도 중국, 일본, 그리고 베트남 출신의 작가 7명의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각 작품이 영감을 받은 각 국가의 전통적인 예술품도 함께 전시돼 전통이 어떻게 현대적인 의미로 재해석됐는지까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전통 도자가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현대 도자 작가들에게 깊은 영향과 영감이 되고 있는지를 같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작가인 아이 웨이웨이의 Colored Faces는 기원전 5000년 신석기 시대의 고대 자기를 직접 사들여 이에 페인트칠을 함으로써 논란을 불렀지만 진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한국 작가들을 비롯한 동아시아 작가들이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다양한 작품 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내년 1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퍼시픽 아시아 뮤지엄에서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